네, 폴 화이트만. 네. 재즈의 왕.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그렇죠. 없죠. 저희가 음악을 조금 소개해드려야겠죠. 아무래도 네.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대중 가수들하고도 이렇게 작업을 많이 네.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빙 크로스비. 빙 크로스비. 네, 빙 크로스비와 협연했던 그런 음악들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워요. 정말 여성분들이 들으면 아주 아 예 이게 반할 수 없는 예, 꿀 성대라고 꿀 성대 예. 예. 그 당시 예, 1930년대 꿀 성대를 담당하셨던 네. 예, 빙 크로스비와 같이 연주했던 음악들 뭐 대표적으로 선샤인 이런 네. 곡들 있죠. 그런 곡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지인하고 네. 작업했던 네. 랩소디 인 블루 이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꼭 네. 들어보시길 이거는 바랍니다. 꼭 들어보셔요. 예. 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 편성이 된 리마스터도 많이 됐어요. 네. 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폴 화이트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메트로폴리스. 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꼭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떤 음악이죠? 정말 이 시대에 쓰여진 게 맞나. 아,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네. 편곡과 음악이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플래처 앤더슨이 같이 여기서 오, 작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꼭 이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1920년대 재즈의 네. 리더.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예, 플래처 앤더슨. 네. 이제 좀 이분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이분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떤 백그라운드 굉장히 특이하죠. 이분은 원래 뮤지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공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전공이 심지어 화학입니다. 화학. 화학. 네, 심지어 뉴욕을 가게 된 이유도 특이해요. 왜 가게 됐죠, 거기? 뉴욕을 이제 화학과 석사를 지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해요. 그 당시 브레인이었다. 아, 브레인이었죠. 이제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대학에서 이렇게 수학, 화학 이렇게 학위를 이렇게 또 받으신.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1897년생인데 조지아 주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이제 좀 부유했던 네. 나름 그 당시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끝났죠. 예. 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교직에 계셨고. 아 그러면은 재즈 뮤지션이 되겠다. 아들이 네. 나 재즈 뮤지션 할래. 했을 반대가 심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는 재즈가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하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교육 자체도 이제 받을 때 이제 클래식이나 이제 서양 음악 위주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집안의 분들이 또 교육자 집안이시다 보니까 네. 좀 더 교육적으로 좀 더 이제 플래처 핸더슨에게 신경을 좀 많이 쓴 네,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음악 교육을 이제 어렸을 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화학과 수학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학교도 아틀란타 대학 예. 뉴욕으로 가가지고 콜럼비아 대학교를 가는데 네. 이 사람이 도중에 그냥 때려치워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뉴욕을 가기 사실 가려고 했던 게 나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석사를 할 거야. 핑계를 댄 거죠. 사실. 그거를 갔는데 이거를 안 하고. 예.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 네. 아 이게 이거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당시. 예. 근데 그분이 피아니스트였고 이제 어디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활동하던 연주하던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파서 아 너가 대신 좀 가달라. 땜빵. 땜빵 연주죠.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또 어릴 때 피아노를 조금 쳐갖고 연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신 갔는데 아예 그 자리를 그냥 꿰차게 돼요. 그냥. 네. 예,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냥 아예 박힌 돌을 밀어내고. 네, 박힌 돌 밀어내고. 고장으로, 예.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이 좀 되거든 이게 재밌네. 짭짤하거든 이제 네. 조금 이제 만지다 보니까 네. 짭짤하니까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도 되겠는데 약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화학 공부해서 뭐해 약간 예, 화학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시청하시면 그런 뜻을 전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재즈 바이러스가 예. 한번 침투하면은 예. 태어나서 우리가 그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예. 그 당시에는 음악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 요즘에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거 한숨 타임. 이거 찍으면 얼마 나와요? 아 그러게요. 네, 한숨 타임 이제 침묵의 타임 이제 지나고 그렇게 해서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음악 활동하는 게 돈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로 커리어를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활동하면서 이제 19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블랙스완 레코드 이제 음악 레이블이죠.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블루스 가수들의 네. 어떤 세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반주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음반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음반 판매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레코딩 레이블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활동하던 도중에 이제 클럽 알라밤 네. 이런 이름 굉장히 특이해요. 알라밤? 알라밤? 알라밤. 알라밤. 무슨 밤? 무슨 밤? 알라밤. 알라밤. 네, 굉장히 특이해요. 영어 스펠링이 클럽 알라밤이에요. 이게. 네, 알라밤. 알라밤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댄스 음악 이제 무도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이제 어떻게 가게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됐어요. 네. 이 이제 그 레코딩 하시던 이제 분의 이제 중간에 밴드 멤버가 이게 한번 오디션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 이렇게 딱 지원했는데 오 너무 거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이제 딱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명성을 점점 얻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로슬랜드 볼룸이라고 이제 뉴욕에서 굉장히 큰 무도회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즈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를 총괄 담당하게 되면서 예. 거기가 재즈의 성지가 되고 이제 재즈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핫해지는데 기여한 그런 볼룸이었죠 그 공간이.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죠? 그렇죠. 그때 이제 혜성 같이 나타난 팔임 진짜 팔임 세신 그때 전에 설명드린 루이 암스트롱. 예. 예. 루이 암스트롱. 여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그때 당시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뉴욕에서 그렇게 막 인지도가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렇게 네. 이게 선지자적 이제 시안이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섭외를 딱 해서 연주를 딱 시켰는데 와 이게 너무 잘하거든. 관객들이 그냥 이제 올킬인 거지 그때. 예. 예. 왜냐면 연주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 들어본 적이 없는 연주거든요. 루이 암스트롱이. 예. 그래서 굉장히 명성을 많이 얻게 돼서. 이게 원래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단타적인 그런 이제 공연이었는데 그 다음번 가을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네. 왜냐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제 좋았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플레처 핸더슨 오케스트라 굉장히 유명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네,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대가들 네 옆에는 항상 훌륭한 조력자들 서포터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서포터들이 있었죠. 폴 와이트만한테는 세레디 그로페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플레처 핸더슨에게는 돈 레드먼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편곡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전통이 계속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그 스윙 에라의 빅밴드들의 이제 편곡자들과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듀크 엘링턴과 앞으로 설명드릴 예. 듀크 엘링턴 그분에게는 이제 빌리 스트레이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빅밴드 오케스트라 이제 노넷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기레반스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편곡자 네. 이렇게 협업을 한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회두가 되면서 네. 화두가 돼서 이렇게 이 전통이 지금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네. 플레처 핸더슨한테 돈 레드먼이 붙으면서 그렇죠. 어떤 음악적 양상을 띄게 됐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돈 레드먼이 듀이 레드맨의 네. 삼촌 이죠. 아, 네. 그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듀이 레드맨. 그 지금 요즘 조슈아 레드맨의 이제 뭐 외할아버 뭐 할아 뭐 어떻게 되죠? 예, 백구 뭐 숙구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정도 되는 예, 돈 레드먼. 빨간 남자 집안이 참 네, 네. 레드먼 빨간 남자. 남들이 예, 많다. 예.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신동적인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많이 보였는데 예. 이분이 이제 플레처 핸더슨과 협업하게 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편곡 스타일, 굉장히 실험적, 그 당시 굉장히 실험적이었던 그런 편곡 기법을 많이 선보였는데 네. 플레처 핸더슨 오케스트라에서 이걸 선보이게 돼요. 네.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콜 앤 리스폰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를 이제 1대 다의 형태로 그렇죠. 네. 그거를 한 섹션, 이제 한 섹션이 어느 정도의 연주를 하면 그 다른 반대 섹션이 그거를 받아서 이거를 편곡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나오는 스윙 시대라든지 후세대 밴드 편곡자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제 편곡 기법들을 많이 선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네, 편곡 기법 중에서 또 악기 편성에 대해서도 되게 남다른 네, 어떤 그런 네, 그런 이제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색소폰도 굉장히 비주류였고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색소폰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악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간략하게 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19세기 중반에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 아돌프 섹스라는 네. 라는 분이에요. S-A-X. 네. 그분이 만든 색소폰. 네, 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분인 그 악기인데 그 전에 클래식 하던 악기들의 전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법이라든지 그 정립된 이제 주법이 없는 악기라서 굉장히 클래식에서도 조금 꺼려하고 재즈에서도 약간 비주류였던 그런 굉장히 신기한 악기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편성에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류 악기가 되게 되고 그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또 이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 다음 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콜만 호킨스. 콜만 호킨스 전설이죠. 네, 콜만 호킨스를 빼놓고 색소폰을 논할 수 없죠. 정말 네. 구렁이 다 넘어가듯.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그 색소폰의 연주 주법을 정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추후에 오늘의 토픽에선 조금 벗어나니까 추후에 한번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네. 아무튼 이 분이 플레처 헨더슨 오케스트라의 소속이었어요. 굉장히 이 소속에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연주로 인정받아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악기 섹션 중에 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 분들을 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 분들을 이제 편곡 편성을 이제 담당하신 돈 레드맨. 예. 이제 색소폰 섹션, 트럼펫, 트럼본 섹션, 금관 섹션, 그리고 리듬 섹션 이렇게 나눠서 편곡을 하게 되는 돈 레드먼 이런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그런 형태의 편곡이었고 리듬 섹션 구성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볼 수 없었던 피아노, 튜바 이제 후에 이제 베이스로 스트링 베이스로 바뀌죠. 네. 그리고 이제 반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타로 바뀌는 이제 에디랭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제 기타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드럼 네. 드럼에 이제 뭐 진 크루파라든지 예, 그런 이제 예,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면서 후세대에 나오는 스윙 시대의 밴드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이제 돈 레드맨의 이제 편곡 활동 그리고 플레처 헨더슨 오케스트라의 활동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역할 그 전설적인 역할을 하는 뮤지션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많이 포함이 돼서 한 번씩 거치고 가는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누구누가 있었는지. 뭐 콜맨 호킨스 방금 굉장히 예, 전설이죠. 콜맨 호킨스. 벤 웹스터 이분은 또 벤 웹스터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 연주가 예. 걸쭉하시죠. 정말. 걸쭉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소개 드릴 웨스트 코스트 재즈 그 예. 사운드의 원류가 아닐까. 그렇죠. 예. 예. 덱스터 고든 이쪽 예, 사운드에 네, 덱스터 고든 영향을 주셨던 예, 벤 웹스터. 예. 벤 웹스터. 그리고 베니 카퍼. 이분이 이 밴드에서 이제 돈 레드맨이 빠지게 되면서 편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분은 또 굉장히 또 넘사벽 캐릭터예요. 예, 뭐 다 가졌어요. 다 돼요. 이분은 네. 연주를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뭐 한 번씩 다 이제 프로페셔널로 활동하면서 피아노도 치시고 이제 이런 색소폰도 연주하시고 뭐 너무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라고 네. 하죠. 네. 그리고 로이엘도 있지. 로이엘도 있지. 네. 트럼펫으로. 트럼펫 연주의 원류가 되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런 스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올스타 이제 오케스트라라고 봐도 이제 손색이 없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네. 플레처 헨더슨 이 분이 이 밴드 매니지먼트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 그런 평이 좀 많아요. 왜냐면 네. 이게 잘 유지가 됐으면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번창을 해서 이렇게 갔을 텐데 중간에 이제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929년 예, 대공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예, 이 다 금주법 시대에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좀 많았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를 이제 잘 매니지먼트 하는 스킬이 조금 좀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와해가 돼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위해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편곡자라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후에 소개드릴 이제 스윙 시대의 네. 전설이죠.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 네. 여기서 편곡자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이것도. 예. 베니 굿맨을 빼놓고 이제 스윙을 논할 수는 없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한편 나중에 따로 네. 다뤄야 될 것 같고 이제 듀크 엘링턴과 베니 굿맨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나눠서 저희가 가질 것 같아요. 네, 네 조만간 그것도 한번 얘기해 네, 주시길 네, 네. 네. 자, 플래시 핸더슨에 대한 설명은 많이 네, 이제 많이 한 것 같고 이분의 음악을 네.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플래처 핸더슨 하면은 빅밴드. 네, 빅밴드 사운드의 정석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곡들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슈가풋 스톰프,
예. 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이렇게 섹션과 화음에 이제 솔로이스트들이 이제 연주할 때마다 섹션마다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돋보이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카고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네. 그리고 핸더슨 스톰프. 이제 자기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네. 핸더슨 스톰프라고 이제 2편에서 소개드린 패트 왈러, 그때 네. 피아노 연주를 해주신 그렇죠. 네, 패트 왈러의 피아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패트 왈러가 협업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스트라이드, 할렘 스트라이드 스타일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이거를 빅밴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연주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주를 들어보시면 제가 저번에 연주했던 그 핸드풀 오브 키스에 나왔던 릭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스타일을 이제 패트 월러가 이제 솔로 섹션에서 이렇게 선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오케스트라와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감상 포인트를 거기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네, 또 플래처 핸더슨의 더 스탬피드, 빅밴드 섹션끼리의 콜 앤 리스폰스와 네. 그리고 솔로이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편곡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죠. 굉장히 돋보이는 네. 그런 곡이고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맨 스톰프.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폴 화이트먼. 폴 화이트먼이 작곡한 그리고 패츠 왈러도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네. 크레딧이 그렇게 적혀 있죠, 앨범에. 이 곡을 플래처 핸더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특이해요. 이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이게 굉장히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하죠. 아방. 네, 아방. 네. 아방가르드. 예, 네, 굉장히 실험적인... 굉장히 특이해요. 실험적이고 네. 굉장히 특이해요. 음악이 조금 현대적이다. 굉장히 좀 간다. 아스트랄하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로테스크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톰앤제리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 네, 뭔가 네. 그 톰앤제리가 싸울 때, 그 다툴 때 그런 뭐 그런 사운드예요. 네. 네, 굉장히 뭐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굉장히 좀 우주로 가는 사운드 네. 당시에 네. 네, 그런 사운드의 곡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 화이트먼과 플래처 핸더슨을 중점적으로 네. 빅밴드 음악이 어떻게 성행했고 네.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떠한 음악적인 형식으로 이제 발전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촬영 어땠나요? 오늘 정말 힘들게 달린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저희가 조금 업템포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재밌었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이렇게 1920년대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 스타일 그리고 그 초반의 선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스윙 에라 스윙 시대에 오케스트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다뤄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촬영을 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네. 지난 편에도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런지 네. 지금도 이렇게 좋아지는 걸 네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삐까뻔쩍합니다. 네 삐까뻔쩍하죠? 네. 네 이런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잘 설명드렸길 바라면서 네. 네 다음 편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예. 네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 에라로 들어가가지고 네, 스윙 시대 이제 1930년대 이제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나오는 빅밴드 오케스트라들이 있죠. 이제 예. 그 30년대 시대상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오케스트라들 특히 네. 듀크 엘링턴 저희 재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재즈의 베토벤. 네, 재즈의 베토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예. 많은 편곡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들으면 이 곡? 하시는 곡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이제 다작을 많이 하시고 현재도 굉장히 제 해석이 많이 되는 곡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재즈 스윙 시대의 빅밴드들 그리고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죠. 여기 아래 보시면 네. 네. 여기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제 꿀잼이 아닐 수 없어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